빠르면 내년 3월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희망도 잠시였을까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면책 요구를 정부가 사실상 수용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면책권보다는 추가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석지연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선구매하면서 논란이 됐던 부작용 면책 요구도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선적으로 이제 백신을 구매해야겠다는 그런 많은 사회적 요청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요구들이 결국 반영되어서 불공정한 계약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합니다. 백신 구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부작용 면책권을 거부하긴 힘들단 겁니다. 다만 정부는 다른 국가 접종 추이를 참고하고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증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려와 달리 코로나 백신들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몸 안에서 면역반응이 이제 일어나면서 몸이 아픈 거죠, 실제로. 진통을 느낄 정도로. 근데 사실 그 정도의 반응이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힘들어도 낫다가 지나가는 거니까. 또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만큼 제약사들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면책권보단 책임을 정부와 제약사가 나눌 수 있는 추가 조건들이 붙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제약사들이 임상 단계에서 생긴 문제들을 제대로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제약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추가로 임상 결과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오면은 그 부분을 바로 그 이 관계기관, 그러니까 뭐 식약처 아니면은 미국 FDA나 뭐 영국 같은데 이런 데 이제 기관에 알려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는 접종센터를 만들어 관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신설해 백신 이상 반응 등 모든 상황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석지연입니다.